약간 반대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주시고 이쪽 방향 보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 TV의 안주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뭘 해볼까요? 바로 50대 50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0대 50은 상대방이랑 저랑 상황이 똑같죠?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해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딱 걸리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. 자, 한번 50대 50 상황을 한번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. 자, 첫 번째 방법은 재빨리 앵클락을 걸어주시는 거예요. 앵클락을 걸어주시는데 그냥 앵클락을 걸면 상대방이랑 저랑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하나 걸어주시는 겁니다. 자, 제가 그냥 여기서 앵클락을 딱 걸면 상대방도 똑같이 앵클락을 걸어요. 이게 똑같아요, 상황. 근데 여기서 저는 장치를 하나 걸어줄 거예요. 이 사람은 그냥 하나로만 걷는데 저는 이 반대발을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. 우선은 그립은 잡아서 제 도복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십니다. 반대, 저의 반대쪽 깃의 도복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제끼는 거는 제 몸통이 충분히 하고 있죠? 그러니까 이 발을 제 몸쪽으로 따라오지 않는 고정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, 이 발로. 잘 보세요. 자, 손은 우선 바닥을 짚으시고요. 그 다음에 살짝 엉덩이 들어 일어나면서 오금에다가 제 발목을 딱 껴주시는 거예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면서 그대로 제껴주시면 고정시켜놓고 제 몸이 뒤로 제끼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절 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을 수 있어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50-50 걸리면 우선 앵클락 그립을 잡아서 제 반대쪽 도복을 잡아주시고요. 손 바이스 잡아서 살짝 이렇게 세워서 발목을 오금에 끼고 모아주고 뒤로 제껴주세요. 그러면은 강력하게 앵클락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, 이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. 우선은 패스를 하시기 전에 이제 50-50에 같이 앉으면은 일어나셔야지 이제 패스를 할 수 있겠죠. 지금은 상황이 똑같으니까 일어나실 때는 상대를 보고 일어나려고 하면 좀 잘 안 돼요.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실 때는 시선을 상대가 아니라 상대의 반대 방향을 좀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셔야 상대방을 밀면서 이렇게 딱 쉽게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딱 같이 앉았는데 상대를 보고 일어나려고 하면 각도 잘 안 나오고 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약간 반대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주시고 이쪽 방향 보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50-50이 밑에 상대방이 있고 우선은 잘 일어나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제 패스를 해봐야 될 텐데요. 패스를 하실 때는 먼저 약간 왼쪽을 보면서 상대방 발목 아래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. 이 손을 상대방 발목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었던 다리가 일어나면서 이 양다리를 전부 다 왼쪽으로 보냅니다. 이렇게 몸통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전부 다 그 다음에 요 양쪽 사이로 손을 딱 집어넣으면서 풀어 헤쳐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서 뒤에 있는 발이 팍 넘어가면은 그대로 니온벨리로 바뀝니다. 다시요. 자, 여기서 우선은 일어날 때 시선이 상대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바라봅니다.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발목 아래에다가 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체 세워서 일어나면서 양다리를 반대로 시선을 왼쪽 몸통 전체를 왼쪽으로 틀어주면서 그 다음에 양손을 상대방 다리 사이에 넣고 풀어 헤치면서 넘어가시면 니온벨리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시선 왼쪽 일어나서 손 넣고 전부 다 저쪽 사이로 이렇게 자, 그 다음은 제가 못 일어났어요. 이제 상대방도 이제 계속 싸우는 상황인 거죠. 그럴 때는 빨리 이쪽 손을 잡을 수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쪽 손을 빨리 잡아주세요.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너무 힘싸움 나면 어려우니까 구조로서 상대방을 못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. 자, 잡고 요 발로 상대방 팔을 스파이더 가드처럼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물론 저도 지금 못 일어나지만 상대방도 제 스파이더 가드 발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니 거의 못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요 반대 손은 다리가
제 다리는 뺄 거고 상대방은 좀 불편하게 만들 거니까 무릎을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. 이렇게. 하나는 스파이더, 오른손은 무릎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저쪽으로 넘어. 이렇게. 여기 있던 다리가 반대로. 이렇게. 그 다음에 두 발을 이용해서 이 다리를 회수하시는 거예요. 이 다리를 밑으로 이렇게 회수하세요. 이 다리를 이렇게. 그 다음에 양다리 모두 저쪽으로 쭉 가면서 스크롤 하듯이 쭉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50대 50이 레그 드래그처럼 풀려요, 자세가. 그럼 이 상태에서 찝어주고 패스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볼게요. 자, 여기서 서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. 그러면은 빨리 소매를 잡아주시고 스파이더 가드처럼 상대가 못 일어나게. 그 다음에 요 발을 반대편으로 빨리 넘기면서 이 손은 상대 무릎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빨리 이쪽으로 회수. 그 다음에 저쪽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스프롤. 그러면은 풀리겠죠. 그럼 반대로 돌아서 패스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오늘은 아주 난해한 50-50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서도 50-50 상황에 걸리면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. 이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많이 노출돼 보셔야 요게 어떻게 탈피할지 좀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연습 철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. 안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